저희한테는 약간 복덩이에요. 테디 테라가 온 가족이 다. 보고 나서 좋은 일이 많았어가지고. 진짜. 그게 무슨 얘기예요? 네, 제가 이제 애기가 한참 결혼은 한참 오래전에 했는데 애기가 안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약간의 걱정들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에게 말은 안 하고 근데 저희도 뭐 그냥 아 애기가 안 오나 보다 그냥 없나 보다 그랬는데 테디 테라가 오고 진짜 애가 금방 생긴 거예요. 테라가 낳은 자식이 금방에 이제 또 있거든요. 네. 테라 아기가 간 집도 아기가 한참 없었던 집이에요. 아기를 되게 가지고 싶어 했는데 테라 아기가 가고 나서 거기도 아기가 생겼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디 테라가 되게 온 집안 그 삼신할머니 약간 예. 테디가 정재우죠.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예의였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강아지들도 같이 애기들이랑 만나면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기 때부터 봤더니 전혀 이제 개들을 무서워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저희는 이제 애기들 낳기 전에 이제 모비를 모빌? 토점 토점 그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근데 슈나우저가 까만색 하얀색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모빌을 만들었어요. 슈나우저 모빌을 여동생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애기들 보게끔 태어났을 때부터 그걸 계속 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그냥 얘네를 봐도 전혀 안 무서워하고.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 비가 오면 들어갑니다. 들어가세요. 이게 그 집에 개가 계속 있었던 곳에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개를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. 아 맞아요. 그게 난 무서워. 맞아. 큰 개한테도. 큰 개한테도. 우리 아무 저 묶여 있는 개들한테 그냥 막 가. 그래서. 아니! 우리 애도 집에 태어날 네. 때부터 개가 집에 있으니까. 수북했으니까 개를 안 무서워요. 네, 네. 지나가다가 진짜 우리 애들이 이만하거든요. 우리 주은이 요만할 때 지나가다가 안 비키면은 저리가!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주은아!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근데 그거를 남의 개들한테도 그냥. 맞아요. 그래서 나가면 얘네만 너네를 그쵸, 그거 꼭 가르치죠. 네, 다른 개들은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. 터치하면 싫어하고 멀리서 바라만 봐. 막 이렇게 멍멍이들 스트레스 받는다. 막 이렇게 꼭 얘기해. 사실 다리도 그래 똑같네. 유럽 분들이 대대로 키워요 개들을. 이 가정을 대표하는 견종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가족 사진을 보면은 라브라더만 쫙 키우고 복서만 쫙 키우고. 우리 집은 슈나우저야, 우리 집은 복서야, 우리 집은 뭐야. 그렇게 그냥 우리는 할머니 할머니 때부터 그냥 계속 키우는 거야.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. 난 그게 좀 멋있더라고. 우리 집은 이거야. 그래서 우리 저 애들한테도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세요. 우린 슈나우저야. 우리 집은 슈나우저야. 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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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어?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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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이 아파 겨울이 아파 이리 와 몰래 써야지 들켰다 아 너무 보기 좋다 네. 너무 보기 좋다 네.